안녕하세요. 오늘의 실전 타로는 선택점에 대해서,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요것을 A로 하고 요것을 B로 해서 한번 봐보는 실전 타로를 준비를 해봤어요.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 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는데 한 수업 시간에 이제 뭐세 건의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랑 발표 개수랑 맞지 않아서 교수님께서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업 동영상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렇게 발표자 수와 발표하는 인원이 맞지 않으니까 발표를 한 개를 더 하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, 원래 기존에 하나의 발표를 하고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10점 가산점을 더 주겠다고 하셨어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들 하나를 더할 사람은 더 하였는데, 나중에 이제 그걸 못한 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얘기했겠죠. 좀 늦게 했거나. 이걸 이제 모두가 똑같이 발표를 두 개씩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. 공정하게. 그게 공정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해서 교수님께서, 며칠 전에 투표를 다시 여셨어요. 그렇게 했을 때, 이 교수님께서 A안, B안 이렇게 해서 저희 반 학생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하셨어요. 이 A양 경우에는 그 건의한 학생의 얘기처럼 그 발표권을 더 늘려서 한 사람당 전부 공평하게 두 편씩 발표하자. 그다음에 이 B안은 지금 소수의 사람만 두번 발표하고 교수님이 최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10점을 더 주자. 이렇게 투표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카드를 이렇게 A는 두 장, B는 두 장을 뽑았었어요. 그런데 결과가 이제 어제 났는데,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나왔냐면, 이 A안, 그러니까 발표를 늘려서 모두 공평하게 두 편씩 발표하자가 요걸로 투표가 되었고, 요게 이제 70%의 사람이 이 A를 선택했고, 30%의 사람이 요 B안을 선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카드 자체를 보면, 이렇게 연락 온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,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뭔가 신청을 한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, 뭔가 움직이고, 이동한 게 보이고, 이 A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건의를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이루고 공평하게 두 편씩 발표하자는 의견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걸, 알수 있고 또 이걸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도, 이게 이제 뭔가 연락이 오거나 그런 카드지만 이두 개의 카드는 메이저 카드고 이두 개의 카드는 마이너 카드다 보니까 이쪽 카드가 훨씬 또 이렇게 단순하게 보더라도 우세해 보이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표 결과 자체도 교수님께서 화면에 공유해 주셨어요.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70%, 요게 30%, 요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. 단순하게 메이저 카드 쪽에 조금 더또 힘을 실어주고, 메이저 카드 이 카드 두장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의미잖아요. 그렇게 구분해도 조금 뭔가 확연하게 나오죠.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이제 요소가 이게 연락이 뭔가 오고 소식이 이제 약간 들린다는 어떤 걸로 보일 수 있는데, 그래도 이게 이제 70%고 30%일 때 메이저 카드 자체가 훨씬 우세한 걸로 보여요. 그리고 카드 해석 자체는 이제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또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.